네, 안녕하십니까. 동인의 활가게 동인 아빠입니다. 아, 오늘 신통방통한 놈이 또 가져왔어요. 네, 토탈 핍의 핍 얼라이너입니다. 네, 토탈 핍의 핍 얼라이너. 아, 이 제품 뭐 제가 알아서 수입한 건 아니고요. 네, 손님이 수입해 달라 그래서 했는데 들어올 때몇 개를 더 들어왔습니다. 아, 써보니까 상당히 성능이 좋아요. 요거는 핍 얼라이너, 핍 정렬할 때 쓰는 건데요. 뭐핍이 돌렸습니까? 스트링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, 스트링 이제 늘어날 때이 꽈배기처럼 꽈져 있는 방향 때문에 보통 이게 한쪽으로 돌게 돼 있는데, 그랬을 때 크게 돌면은 원사를 넘겨서 이렇게 다시 정렬을 해주면 되는데, 조금 돈다던가 뭐 날씨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더이 변화가 생기면 그때 또 방향을 계속 맞춰주기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이걸 하나 껴놓으면 좋아요. 네. 보시면 요즘 껴져 있잖아요. 네, 좁쌀만한 좁쌀보다 조금 더 크겠네. 네, 요거를 이제 보통 요 핏과 여기 서빙된 상단 부분 요 사이에 끼시면 되는데요.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이 극도로 짧은 것들도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사실은 좀 힘들겠죠. 아, 그리고 원사가 뭐 45X나 뭐 이런 것들 BC와 X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다컨 원사, 뭐 중산 M1이라든가 이런 활들에 들어가 있는 다컨 원사에는 사실은 뭐 사용이 거의 뭐안 되겠죠? 네, 그런 것도 너무 핍이 잘 돌아서. 그러니까 이런 원사 45X나 뭐 BCYX 원사가 돼 있는 활들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.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핍 사이 핍이 아니라 스트링 사이에다가 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핍 여기 있죠? 예, 요거를 내리면 왼쪽으로 돕니다. 자, 내려볼게요. 핍 방향 보세요. 이렇게 내리면 왼쪽으로 돌죠. 올리면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옵니다. 네. 위로 올리면 핍이 오른쪽으로 돌고, 내리면 왼쪽으로 돕니다. 요게 하나가 두 개가 한 세트예요. 저는 아래도 한번 꽂아봤는데요. 여기, 아래도 꽂아놨지 않습니까? 이걸 아래 거로 움직여볼게요. 이번에는. 올리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돌죠. 내렸습니다. 왼쪽으로 돌죠. 네. 위아래, 어느 쪽에 꽂아도 가능하더라고요. 이 회사에서는 이 위쪽에다가 쓰라고 했는데, 뭐, 어느 쪽에 꽂아도 돼요. 그리고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, 아래 위로 다 똑같이 꽂아놓으셔도 돼요. 뭐, 안될건 없지 않습니까? 뭐, 그래서 뭐, 필요에 따라서 하나만 꽂으셔도 되고, 두 개만 꽂으셔도 된다. 다 가능하고, 그리고, 네, 또뭘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, 문소리가 나서 깜빡 잊었습니다. 네. 하여간 뭐, 이 정도만 알려드려도,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이게 두개다 움직일 때는 꽤 많이 이게 핍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요거 하나만 있으시면은 될 거예요. 막그핍 사이트 도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보호프레스 하시는 분도 봤는데 요거 만 원만 투자하시면 그런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